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 출근길.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써오신 글 때문에 극단적인 네. 보수 인사다라는 좀 야당 비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다 그런 얘기 할 시간 없고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청문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책임 총리는 어떻게? 해요? 책임 총리 그런 것도 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역 주필이시라면 오늘 총리로서 책임지고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답변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뜻만 충실히 받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얼굴마담 총리가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 후보자는 오늘 오후 자신이 초빙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에 가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올 1학기에 언론정보학과의 언론사상사 과목을 담당한 문 후보자의 고별 강의엔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강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듣고 나온 학생들도 소감을 말하는 것은 꺼렸습니다. 네, 뭐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저희 그냥 큰 맥락이 다 공동체인. 다 지금 급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나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교수 강의 평가 홈페이지 스누위브에는 과거 그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평가가 가감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중앙일보 재직 시절이던 지난 2010년 강의한 저널리즘의 이해라는 과목에 대한 수강 학생들의 평가입니다. 강의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1.27점. 학생 11명이 매긴 전체 평점은 10점 만점에 3.64점. 100점으로 환산하면 36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평가가 괜찮다 하면 7, 8점 정도가 강의 괜찮다는 평가인 것 같아요. 3.5 이렇게 나오면 그럼 대체로 네, 피하는 강의. 학생들이 직접 올린 강의 평가 게시글 내용도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매우 널널해서 좋아요. 정말 최악의 수업. 재수강할 땐 제대로 듣게 제발 안 하셨으면. 이 수업은 가히 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없다. 심지어 문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이런 사람을 언론정보학과 강의실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서울대학교의 수치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다시는 이런 수업이 관악에 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언론계 인맥이 높다, 취업엔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등의 게시글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6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처음 수업 시작할 때는 아마 마지막에 다 드랍을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수업을 들었던 사람 한 20명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한 학기를 들으면서 뭔가 그 수업을 들어서 남은 게 없다 이런 많이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상태에서 또 정치적 색깔도 너무 강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수업 자체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성향은 그의 과거 언론 활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문 후보자는 그의 칼럼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대한 시대 그 정점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무상급식이나 종교조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글을 썼습니다. 특히 용산 참사 직후 강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살려줘야 한다면서 인권이나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보수 정부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도 그에겐 반미운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후보자가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분이라고 그를 치켜세웠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지난 1975년부터 중앙일보 정치부 등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12년 퇴직한 후 지난해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렬입니다.